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2분기 GDP가 6.5%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은 이어지고 있지만 예상보다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줄여주면서 3대 주요 지수 장중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한 이후 낙폭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1% 가깝게 밀리면서 3,212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오늘 함께 밀리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3거래 연속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개장 이후 낙폭을 확대하면서 현재 0.9%가량의 낙폭으로 1,03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함께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강하게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밀리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음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철강주들은 2분기 호실적 그리고 중국의 증치세 환급 폐지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2차전지 소재 부품과 진단키트 섹터에서 일부 종목들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많은 섹터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대형 IT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가 4% 이상 빠지고 있고요. 콘텐츠나 메타버스 섹터도 오늘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7월의 마지막 장인데 지수는 계속해서 더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체크해 보시고요. 종목별로 수익 날 수 있는 전략도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식 정보들 매일매일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저희가 드리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보겠습니다. 좀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못 가고 계속해서 또 오늘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양호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긍정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좀 많았는데 사실 이제 시간 외에서 아마존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네.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개장하기 전에 미국 지수 선물이 좀 마이너스권이 좀 심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제 이제 그 현물 시장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최신 데이터가 일단 미국 선물 지수기 때문에 선물 지수 최신 데이터인 선물 지수를 반영해서 일단 우리 시장도 장 초부터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 시장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고점 아니냐. 지금 여기서부터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안 가는데 왜 이렇게 시장은 잘 갈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 이제 올해 내내 지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10만 전자가 이제 뭐 목전에 있다가 지금 뭐 7만 전자가 돼버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그래도 견조하다고 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크게 이제 덩치 좋은 종목들이 새로 이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수 자체는 좀 방어해주는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미국 시장에 올랐던 이유도 어쨌든 간 코로나가 확산된 데에 대한 부담감, 거기에 의해서 경기 각종 지표들이 경기 이제 컨센서스보다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테이퍼링 우려감이 줄어드는 것들은 분명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다. 플러스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플러스 쪽이 조금 더 시장이 많이 반영되면은 시장이 좀 견조할 것이고, 마이너스 쪽이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되면은 마이너스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할 수 있는, 지금 약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작년하고 다릅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작년처럼 무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백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장이 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오랜만에 이제 국내 차트를 좀 보면은 사실은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고점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차트를 봐도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흐름이에요. 이제까지 작년 이제 3월 달 저점을 찍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가주는, 그러니까 끝없이 올라가주는 흐름만 보여주고, 소위 말해서 이제 어쨌든 지수를 올려주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경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그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저평가된 좋은 종목인데 왜 이 종목은 안 올라갈까요? 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소외돼서 소위 말해서 이제 수급이 안 들어온 경우들도 있는데, 유동성이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투자처도 없잖아요. 사실 지금 부동산 사기에는 나라에서 대놓고 이제 뭐 부동산 고평가다 이렇게 이제 할 정도인 상황이고, 거기다가 여태 보면 뭐 사업 하나 또 투자를 해보거나 하기에는 지금 이제 뭐 경기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돈은 주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 한번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은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던 시장들이 결국 수급에 비로 올랐던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배열 상황에서 역배열로 점점 이제 지수가 소위 말해서 21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항상 위에 올라와 있던 지수가 지금 밑으로 꺾여서 61선도 깨지고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열려있는 구간이면 한 3,100대, 3,130까지, 120선 인근까지도 열려있다고 보셔야 되고, 이 정도 인근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장은 죽는가요? 여기서부터 멈추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그 건강한 조정은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분명히 빠질 수 있는 구간들은 남아있지만, 만약에 한 3,150선 이 정도 구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으면 3,130선 이 정도, 120선 구간이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서 120선도 올라오겠죠. 이 구간만 좀 지켜주면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저가에 살 수 있는 구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직은 시장이 고스톱을 굳어 따지자면 조금 더 갈 수 있는 시장이고, 최악의 경우에도 옆으로 좀 횡보할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게 된다면은 시장은 그래도 하방은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 개별주들 위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별주들 위주로 매매를 한다는 게 슈팅 나오는 종목들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구간에서 다 지금 안 간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가지고 매수로 하셔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라면은 개별주들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아직은 놀아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가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S&P 500 선물도 0.8% 정도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이 미국 선물의 영향을 받아서 좀 하락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분석을 들어봤고요. 이 테이퍼링과 경제 둔화 우려 사이에서 증시는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좀 하락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는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또 3,150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게 되면 또 한번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다라는 전략을 드렸으니까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되 반등 가능성 역시 함께 고려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분석을 이렇게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또 골수에픽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네오오토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로 한 달 전쯤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었고 이후에는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급등이 나오기 전에
차트에 소문이 녹아져 있습니다. 100%. 제가 그냥 지금도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지금도 시장이 많이 올라왔지만 50% 100% 갈 종목들 많이들 눈에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단기적으로 50% 100% 간 종목도 저희가 리뷰를 좀 드리고 있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힌트 드린 것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키아누 리브스 그 형님 매트릭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네. 거기 이제 네오가 이제 그 주인공이다 이런 이제 힌트를 드렸던 기억이 났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제 타점 한번 다시 한번 좀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게요. 개별주 매매를 또 해야 되니까 한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세 한번 보여주고 이 소위 말하는 거래량이 터진 양봉을 침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점을 잡아주고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매수 추천을 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소위 말해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아니고 그걸 눌러주고 그 저가를 침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주면 결국은 거래량이 터진 이 양봉은 소위 말하는 매집봉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확실한지 확인하고 저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올라온 가격에서 매수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매수 추천드렸던 가격이 4,610원입니다. 그 이후에 쭉 추세적으로 상승하면서 정말 처음에 말한 떡상 라인까지 와 있습니다. 그 지금 구간에서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더 가져가실 수 있는 구간이에요. 많이 온 거 아니냐, 100% 이상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강한 급등 한번 나오고 바닥 한번 잡아주고 또 급등 한번 나오고 바닥 한번 잡아주고 이런 자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1선을 침해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 이 61선 같은 경우는 전에 잡혔던 고점 인근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놓을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은 더 가져가셔도 되지만 만약에 지금 들어가면 어떨까요 하시는 분들 이미 사실은 4,000원대 안 사시고 지금 9,000원대 사시려고 하시면은 그만큼 먹을 수 있는 건 적어져야 된다는 게 입장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짧게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은 9,0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접근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1선 이탈 전까지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신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단기적으로 손절가 9,000원 잡고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 분석과 고수에픽 종목 전략까지 점검해 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또 오늘 오후 4시에 있을 온라인 강연에 또 설명을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장이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들도 많으실 거고, 특히 이제 종목 고민들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종목들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지 또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저희 이제 방송 중에 못 해드린 종목 진단들 오늘 오후 4시에 좀 본격적으로 많이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논의들 저희가 지금 또 말씀 다 드릴 수 없,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는 것들을 오늘 오후 4시에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종목도 좀 고민들도 나눠 가시고 다음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장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정시에 또 주셔야 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힌트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니까 오늘 오후 4시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찾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란톡방에 와 계시면은 저희가 오늘 오후 4시쯤 되면은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기술이 좋기 때문에 핸드폰에서도 그 링크를 한번 클릭만 해도 바로 강연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고민도 나누고 종목 진단도 좀 받아가시고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에 대한 힌트를 좀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다 못해드린 종목 상담 그리고 투자 전략 여러 가지 정보들 드린다고 하니까요. 오후 4시에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들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자 골수에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7월 30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재미있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7번 종목입니다. N으로 시작하는 N...땡땡땡땡 총 5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오늘도 쉽네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종목이고 대기업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아실 수 있고 특히 이제 뭐 가격대만 들어도 여러분 아실 만한 종목이죠. 네. 80만 원대에 있는 비싼 종목입니다. 이제 주식 살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는 되게 이제 사기 쉬운데 네, 네, 네. 뭐 80만 원짜리는 물건을 되게 비싼 물건을 산다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산다고 생각하면은 1,000원짜리를 사던 80만 원짜리를 사던 그게 그겁니다. 어차피 숫자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똑같은 비중을 하신다고 내 전체 계좌에서 한 10% 혹은 20% 하신다고 하면은 80만 원짜리나 1,000원짜리나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주식인이 안 된 거예요. 주식인이 되셨으면 어차피 이 비중이 같았다고 생각하면은 똑같다고 느껴야 되는데 아직은 주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마트에서 쇼핑하는 기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80만 원짜리는 손이 안 나가고 1,000원짜리는 똑같은 돈이 들 건데도 1,000원짜리는 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정말 주식인인가 혹은 아직도 주식시장을 그냥 이마트 정도로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코스피 80만 원 종목이라도 손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대표 게임 업체이기도 합니다. 네. 게임으로 따지자면은 여러분들 뭐 특히 저처럼 이제 좀 이제 저는 직접 하진 않았지만은 네. 연배가 있는 분들은 잘 아시는 이제 리니지 시리즈들이죠. 리니지. 소위 말해서 린저씨들이라고 하잖아요. 린저씨. 네. 아. 무슨 뜻인지 그게 아시나요? 아저씨들만 해서 그런 거예요? 리니지 아저씨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인물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아. 이제,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저에게도 20대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도 여러분들 20대들도 똑같이 이제 뭐 게임도 하고 네. 뭐 모바일 게임도 하겠지만 그걸 그대로 그냥 20대 동안 했을 뿐인데 네. 그냥 고인물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슬픈 거죠, 원래 다. 그렇죠. 네. 한편으로 생각해 제가 이 나이에 돼보니까 제 윗세대들,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아, 마음은 20대인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냥 똑같이 옛날처럼 놀았는데 이제는 똑같은 것들을 해도 이제는 그게 이제 나이 먹었다고 오히려 눈치 주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눈이 너무 슬프시네요. 눈치를 지금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 눈물 막 글썽글썽합니다. 누가 눈치 줘요? 그럼 김상은 전문가님이 줘요? 뭐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눈치가 앵커님도 옆에 있어서 아실 거예요. 눈으로 욕하는 엄청난 테크닉. 맞아요. 여러분도 잘 보시면은 그럼요. 눈으로 욕을 할 수가 있구나. 사람이 네. 말로 네. 하지 않아도 이런 네.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추억이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프로야구도 팀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N으로 시작하는 5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N으로 시작한 5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일단 정답은 너무나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 게임주라고 하죠. 오늘 또 오답을 N으로 시작한 오답 찾기가 또 어려울 것 같은데 재밌는 오답 함께 많이 적어주시면 또 저희가 5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2차 힌트에서는 사진 힌트도 함께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확인해 볼 문자는 915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한화솔루션 매수가 53,500원에 비중 9%입니다. 마이너스 23%입니다. 손실이 큰데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태양광 분야가 좀 부진하다라는 소식이 좀 리스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오늘 하나솔루션 죄송합니다. 제가 차트를 잘못 봐가지고. 네, 하나솔루션 오늘 현재가는 39,5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손실 크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7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쪽 부분이 좀 이제 부진한 이야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매출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실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이제 예를 들어서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 최근에 그 친환경 관련된 테마로 많이 올라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작년에 또 그 소위 말해서 이번에 이제 정권 교체되면서 미국의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친환경 관련주들 또 우리나라의 그린 테마 관련주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측면들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사실은 태양광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보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거는 확실한데 그렇게까지 생각하려면 하나의 이제 소위 말하는 산업 섹터가 변경되는 것까지 생각하시면은 거의 뭐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놓고 사실은 이 종목을 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전기차만 해도 우리가 전기차를 탄 지 사실 몇 년 됐어요, 그래도.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전기차 인프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한다면은 하나의 섹터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주식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손절가 4만 원 잡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4만 원이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도 장이 안 좋다고 쳐도 종가까지 보시고 종가에 4만 원대가 같이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이제는 손절을 고민하실 때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면은 바닥권에 있다가 올라오는 종목이 아니고 어쨌든간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온 자리들이 있거든요. 많이 올라온 자리가 있는 종목은 중요한 게 빠지면은 낙폭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올라온 만큼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종가하고 정말 난 미련이 남는다라고 하시면은 월요일까지 왜냐면 장이 오늘 좀 안 좋은 것도 있으니까요. 월요일까지만 보시고 월요일까지도 4만 원대가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거는 손실이 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큰 게 커서 못 정리하신다는 것들이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손실이 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종목이 더 갈지 안 갈지가 중요하거든요.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4만 원대가 깨지면은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까지만 보시고 4만 원 회복이 안 되면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라인이 4만 원인데 오늘 좀 무너진 모습입니다. 매도를 좀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4만 원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손절 의견 주셨으니까 흐름 잘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링크 제니시스 매수가 7,200원에 비중 100%입니다. 현재 수익 중이고 저는 목표가 12,000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목표가 얼마로 잡아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링크 제니시스가 오늘 장중에 굉장히 크게 튀어오르면서 27%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현재는 10,300원 정도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3년 내로 M&A를 좀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던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분 지금 수익 중이신데 목표가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사실 12,000원이면 오늘 지금 11,600원까지 왔다 갔기 때문에 네. 사실 변동성 측면에서 조금 더 가져가 보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지금 정리할까 오늘 윗골이나 이제 VI 걸렸을 때 한번 정리할 수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은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오늘 일단 양봉 형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게 음봉으로 돌아가 버리고 윗꼬리가 지금 상태에서도 윗꼬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끝날 때 음봉으로 돌아가 버리면 정말 골치 아픈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렇지 않고 양봉으로 좀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가격대를 정하시기보다 일단 3일선 이탈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전까지는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중요하고 차트를 길게 보면은 사실 오늘 가격대에서 12,000원대 정도 가격대가 사실은 전에
한번 저항을 줬던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12,000원은 충분히 뭐 양호한 가격대라고 생각하거든요.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가 전에 한번 저항을 줬던 전고점 인근이니까 한 그 정도 목표가를 잡고 한번 대응을 주는 것도 괜찮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한 뭐 10,000원 좀 넘, 10,500원, 11,000원 이 정도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분할로 조금씩 매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12,500원 정도 잡으시되 갈 때마다 조금씩 이제 걸리는 위에 이제 매물들이 있거나 이제 호가창공 걸리는 자리들이 좀 있거든요. 그때마다 비중이 100%니까 조금씩은 정리를 좀 해나가시면서 가시는 게 어떤가. 왜냐면 12,500원까지 딱 찍고 내려가주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그까지 못 갈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자리를 돌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시되 12,500원 인근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 정도는 일단 챙겨놓으시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 제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3일선 이탈 전까지 보유 전략 주셨고요. 목표가는 12,5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반등 상승 나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5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네트워크스 매수가 4,500원에 비중 30%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꼭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마네트워크스는 이제 콘텐츠주라서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도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고점이 단기 고점 4,100원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 매수는 그 전에 하신 것 같네요. 올해 좀 초반에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지금 손실 중이신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올해 좀 어려울 때 이제 사셨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그 하나 솔루션을 제가 이제 첫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려하는 흐름이 이제 약간 이런 흐름이기도 하거든요. 보면은 많이 올라왔다가 뭐 콘텐츠 아까 말씀드렸던 디즈니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 사실 그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콘텐츠 관련주도 저도 이제 좀 주목하고 있다고 자주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긴 네. 하지만은 많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식에게는 부담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건데 비싸들고 단기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거를 정말 뭐 2,000원 언더에서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4,000원대가 4,500원 되면은 팔고 싶잖아요. 그런 이제 욕구들이 나올 수 있는 차익실현 욕구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들어갔다는 게 좀 이제 문제고 오늘 반등해줬다가도 이번 달 올해에도 반등해줬다가도 중요한 이제 저항 라인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바로 던지기엔 좀 아까운 게 만약에 현재 한 3,000원대 구간에서 지지를 해준다면은 제 생각에는 횡보를 해주다가 횡보를 옆으로 해주다가 한 번 정도는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구간들도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3,000원 손절가 잡고 목표가는 전에 이제 저항을 줬던 4,000원 인근. 꼭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난 본전 와야지 정리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돈이 잘못하면 계속 묶여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4,000원, 손절가 3,000원 잡고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횡보 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매수가까지 다 회복되는 거를 좀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손절가 3,000원, 목표가 4,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다음은 991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린바이오 매수가 27,800원의 비중 30%입니다. 오늘 또 하락하네요. 완전 주식 초보입니다. 꼭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서린바이오 이 제약바이오주이고 역시나 백신,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5월과 한 달 전쯤에 굉장히 급등 나온 이후에는 쭉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현재가 28,000원, 오늘도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또 60일 이탈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서린바이오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주 하는 말씀,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제약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주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 이 삼성전자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썼는데 너무 좋더라. 이거 잘 팔리겠거니.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고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런 3단 논법으로 매매를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새로 나온 뭐 이제 폴더오픈 이제 쓰지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실적으로 기대감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기대감이 있으면 그게 결과적으로 많이 장사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면 실적이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주로 올라가는 원인은 뭡니까? 이게 장사가 잘 되고 이런 것보다 이게 예를 들어서 폴더오픈이 나온다가 아니라 폴더오픈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폴더오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이거는 뭔가의 매출이나 기대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꿈과 희망으로 움직이는 게 바이오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의학계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또는 어떤 약품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주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려요.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폴더오픈을 결국 못 만들었어요, 삼성전자가. 근데 그 전에 폴더오픈 만들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면, 사실 주가가 움직이면 가능, 우리도 놀아야 되거든요, 거기서. 장이 열렸는데, 시장 열렸는데 거기서 놀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노시되, 주가는 주식은 주식으로 대응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 이 말을 길게 든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모넨커님께서 하셨던 대로 중요한 자리 61선을 이탈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확하게 상승을 해서 충분히 소위 말하는 쌍봉 구간까지 나온 데다가 매도하는 매도 시그널들이 다 나온 거죠. 지난번에는 이제 올라가기 전에 21선에서 지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고 올라갔는데 61선까지 깨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겠지만 손절을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 소위 말해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실적주나 조금 이제 저평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뒷구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이 예를 들면 5G 섹터인데 5G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5G 섹터가 안 움직였어요. 예를 들면 2차전지 종목 섹터인데 2차전지가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모멘텀들이 또는 섹터들이 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몇 달 후면은 실적이 좋아져서 실적주로 움직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뒷구를 노려볼 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뒷구를 노려보기가 되게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서 지금 구간에서는 좀 웬만하면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을 좀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여기까지 진행해봤고요. 다시 한번 곤수에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N으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먼저 제가 준비한 사진 힌트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NC소프트의 수장이시죠. 광고에서도 맨날 택진형, 택진형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정말 아는 형처럼 친숙한데 얼굴은 처음 뵀어요. 아셨어요, 원래 얼굴? 광고에 나오시잖아요. 아, 광고에 나오세요? 그 예전에 그 무슨 일본식 그 네. 음식점 같은 데에서 나와가지고 남자 둘이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택진형 보면 막 뭐 이렇게 욕하고 있는데 뭐 그랬던 이제 옆에서 이제 듣고 있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광고에도 출연하셨구나. 아, 그럼요. 이제 그 얼마나 좋습니까? 광고를 싸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네. 광고비를 받겠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실 생각도 드는데 네. 이미 이제 사실 앵커님이 우리 형님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종목 이름을 얘기해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저요? 아, 그럼요. 제가 방금 말했다고요? 아, 그럼요. 말씀을 해버리고 말았지만 여러분들이 다들 못 들은 척 하실 겁니다. 와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건 몰랐어요. 그럼요. 본인이 인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모르는 척 하시면서 아무도 못 들으셨을 여러분들 또 이제 이야기를 해줄 텐데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네. 보니까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이제 단어가 올라왔네요. TJ 쿠폰. TJ 쿠폰? 쿠폰을 이제 주는 그런 광고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장도 안 좋기 때문에 정답도 또 이제 월요일 어쨌든가 우리 주식하신 분들은 주식하셔야 되거든요. 아예 돈 빼고 도망갈 거 아니시면은 또 월요일은 월요일 장을 또 준비하셔야 되고 그럼요.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종목들 정답들 여러분들 사용하게 보내주시면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들 사연들도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주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관점도 얘기해드릴 거고 네. 또 이제 어려운 시장이지만 오늘 또 불금 아닙니까? 그래도 네. 오늘 뭐 시장이 좋으면 좋은데 수익이 나면 나는 대로 좋아서 한잔하고 수익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열받아서 한잔하고 하기 때문에 금요일날 오늘 안주까지도 하면서 보내주시면 그냥 오늘 힘든 장이지만 또 그렇게 한번 웃고 하루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N으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의 종목과 정답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시면 오늘 라이브 방송 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N으로 시작하는 글자라서 오답이 너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좀 억지 오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엔그리버드나 엔네르기파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 가운데 NCT 드림이 나왔습니다. NCT 드림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아시는지
있을지 궁금하다는 또 댓글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제가 주식을 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알아야 되는 몇 개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건 안 읽으시네요. 어떤 거요? 차마 못 읽으시는 건가요? 네, 아니요. 읽지 마세요. 엔젤 김도원을 왜 안 읽으시나요? 아, 놀리실 것 같아서. 이런 분은 잘 읽으시잖아요. 원래. 엔젤 김도원. 네, 잘 읽으시는데 네. 오늘은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방송을 보시면 또 우리 또 엔젤 김도원 앵커님을 보시면 또 하루 또 잠깐 웃고 또 기분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오늘 장이 어렵더라도 한번 또 웃으면서 넘어가고 오늘 다섯 글자의 종목인데 N으로 시작한 다섯 글자 종목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게임 회사 제일 어떻게 보면은 우량한 게임 회사 중에 하나고 리니지 하셨던 분들 예를 들면 집행검은 어떻게 해야지 축이 발라지는가 이런 것들 같이 이제 팁을 넣으셔가지고 오늘 네. 문자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니지로 유명한 게임주 대장주 종목입니다. 자, 오늘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88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타이거 헬스케어 매수가 54,000원에 비중 20%, 지지부진하고 자꾸 빠집니다. 언제쯤에 오를까요? 분석 부탁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43,055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꽤 되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ETF 매매를 하시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을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헬스케어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힘들다 하시면은 사실 이제 그 ETF 매매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사실은 그 헬스케어 종목들이 결과치가 나와야 될 때 결과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결국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코로나 소위 말해서 치료제 수혜 그 개발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수혜를 받았지만은 지금은 조금 그런 시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한 번 정도는 수혜를 받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전고점 인근까지는 한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근데 이제 문제는 ETF를 오래 가져가시면 운영 증권사에 운영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ETF는 사실 오래 가져가는 건 아니니까 한 구간 정도 전고점 인근에 반등하는 것까지만 확인을 하고 정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매도하시기보다는 전고점까지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4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매수가 24,25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코로나19 종식날 팔고 여행 가려고 했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조금씩 사서 모아야 할지 저점을 기다려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영재형님 팬미팅 기원합니다. 라는 문자까지 함께 보내주셨네요. 오늘 3만 원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 중이신데 수익이 좀 줄어들긴 하셨어요.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 말씀해 주신 것대로 코로나가 끝날 거다 혹은 끝나면은 이제 이연 소비가 몰려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 많이 움직였습니다. 거기다 뭐 아시아나항공이 사실은 대한항공이 어떻게 보면은 뭐 대체품처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했지만은 그 종목이 뭐 정지까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처를 찾기가 좀 힘들죠. 소형 이제 LCC들 들어가기도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예 이제 항공주는 그냥 대한항공, 눈 감고 대한항공 이렇게 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면서 기대감들이 많이 지금 반영된 상황이고 주가가 빠진다고 말씀드리면 빠진 게 아닙니다. 추세적으로 올라오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는 한 방에 원사이드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파동을 그리면서 가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주가 확산을 한다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중심 가격에서 멀어지면 확산 멀어지면은 다시 한번 수축을 해주고 수축을 해줘서 힘을 모은다면 다시 한번 확산을 해줍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정확하게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대감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그
제가 뭐 의학박사가 아니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 뭐 의학적인 얘기를 해서 뭐 신빙성이 있지는 않겠지만 제가 지금 느끼는 코로나라는 거는 약간 독감처럼 결과적으로는 계속 이제 변이들이 희석돼서 전염률이 높은데 치명률이 낮아진 변이들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독감처럼 계속 이제 매년 이제 주사 맞아가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이제 그런 때까지는 오지 않았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아예 좀 다른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같은 경우도 코로나 퍼지고 있는데 이제 아예 다 놔버렸잖아요. 뭐 휴가 잘 가시더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코로나 이후보다는 코로나가 익숙해졌을 때 분명 한 번 정도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근데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선별해가지고 그 백신 티켓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 여권을 관련주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빠진 게 아니고 지금 단지 조정을 주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120선 인근에서 계속 지지를 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지지 주는지 좀 확인을 해보세요.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를 주고 주고 반등을 해준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전고점 인근 34,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고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현재 구간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단기 조정으로 보이고요. 다시 한번 34,000원까지 반등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일단 보유하시고 역시 돌파 여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1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매수가 11만 1,500원에 비중 20%인데요. 저 고점에 들어간 건가요? 매수 후에 떨어지는 것 같은데 종목 진단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6월 1일에 고점이 11만 8천원이었는데 그때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이후에는 한 두 달가량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CJ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점에 들어가셨죠. 냉정하게 말해서 고점에 11만 8,500원이 이제 고점인데 11만 1,500원이 들어갔으면 거의 고점이 들어가셨고 네. 일단은 CJ야 워낙에 이제 그 대형 일단 뭐 미디어부터 뭐 음식음료부터 많이 하는 회사고 거기 지주사기 때문에 비전을 얘기하거나 모멘텀을 얘기하는 경우엔 당연히 장투를 할 수도 있는 종목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장투를 하시려면 장투를 할 수 있는 가격에 내가 들어갔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전고점 인근에서는 매도를 하세요. 반은 일단 매도하고 돌파해보고 확인하셔야 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묘하게 전고점에 들어갑니다. 전고점 인근에 사셨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볼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20선 인근을 살짝 이탈한 상태인데 오늘 장이 좀 안 좋은 것도 감안을 해서 월요일까지만 판단하시고 월요일에 만약에 한 10만 2천 원 때로 반등을 해주지 않는다면 120선 인근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고점에 들어가셨으니까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롱텀으로 끌고 갈수록 사실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인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정도면 그래도 오늘 장 후반에 낙폭을 좀 줄이고 월요일에 만약 반등을 좀 다시 한번 장기 이평 때 위로는 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월요일까지 한번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는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 좀 높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 보시고 좀 매도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장기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하니까 잘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CJ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의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뭐 여러분들 이미 정답은 공개됐죠. 김동훈 앵커님께서 공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공개가 됐지만 NC소프트입니다.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고점 인근에서 매도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전저점 인근에서는 박스권 하단이라고 생각하고 잡아가야 되는 자리겠죠. 현재 구간 전저점 인근에서 찍고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언제까지 전고점 인근 100만 대까지도 사실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애누리엄 장사는 없지 않습니까? 네. 한 95만 원 정도 목표가 놓으시고 손절가 75만 원 잡으시고 현재 구간 접근해 보시면 되는 종목 NC소프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NC소프트였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내용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6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답 NC소프트 이열치열로 장도 안 좋고 집안일하다가 골수회피 시간 돼서 TV 보는데 도원 앵커님이 정답 알려주시네요라고 전문가님이랑 이분이랑 딱 두 분만 들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름이 도연 앵커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도원 앵커님이 도연 앵커님이니까 다른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제가 아니고. 아, 그렇죠. 다른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이름은 김도원이라는 점 한 네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자, 다음 문자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1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전문가님 오늘은 귀를 이렇게 해주셨고 생각하고 엔나 소세지에 맥주 한잔 캬 어떠세요? 이영지 전문가님, 김도원 앵커님 팬이에요. 이렇게 또 사랑이 가득 담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비엔나 소세지 어떠세요? 낚입니다. 나쁘다고요? 낚입니다. 낚인다. 낚인다고요?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혀에 네? 살이 찌면은 발음이 또이또이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소시지 이런 걸 잘 안 먹습니다, 생각보다. 네. 건강한 돼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채소도 많이 먹고 하는데, 오랜만에 소시지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또 땡기기도 하네요. 아, 괜찮으신 거죠? 네, 오늘 저녁에는 소시지에 어차피 맥주를 못 먹거든요. 살찌면 맥주를 못 먹습니다. 배가 나오기 때문에 못 먹기 때문에 소주라 소시지를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의사소통이 좀 어려웠던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팬이라는 얘기 듣고 보니까 아까 팬미팅 언제 하냐는 문자도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이후죠. 아무래도 저희 네.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를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연을 한번 할 예정인데 코로나가 사실 좀 종식이 돼야지 할 수 있겠죠. 언제나 뭐 온라인 팬미팅 오늘 오후 4시에도 열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팬미팅 또 오늘 그 4시 공개 방송 기대하겠다는 문자도 와 있는 만큼 4시 방송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또 팬서비스 한번 해주시는 거죠? 아 그럼요. 저는 방송 카메라만 꺼지면 서비스가 높아집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이 참여해보시고 또 많은 또 팬서비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자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간밤에 뉴욕에서는 경제지표 약세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좀 힘이 약합니다. 여기에 뚜렷한 재료를 찾기도 힘들어서 심심하다라는 생각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그래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장 출발도 약세였는데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10시 반 구간까지는 3210선까지 많이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0.83% 약세 흐름 속에 321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거센 매도세가 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4,30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2,200억 원 가까운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 출발을 했지만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내면서 1% 가까운 낙폭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소폭 올려 세우면서 0.79% 하락한 1,03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874억 원, 외국인이 1,000억 원이 넘는 물량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철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호실적에 따라서 정말 용광로처럼 펄펄 끓고 있는 철강주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수출 증치세 환급 해지에 이어서 수출하는 수출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철강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철강 반사 이익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요. KG 동부제철 3%, 세아 베스트도 3%대, 그리고 호실적 발표한 포스코 1%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함께 2% 때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 관련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1,700명이 넘어서면서 역대 네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주들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데요. 퀀타 맥트리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국산 RNA 백신 치료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29%대까지 급등세 나오면서 19,3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국전약품도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에서 유효성을 확인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14%대 급등세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에 음악 병실 관련주들까지도 함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2차전지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LG화학이 역대급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2차전지 분위기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LG화학도 0.72%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애경유화 5%, 에코프로비엠이 오늘도 3%대까지 치솟는 모습 확인이 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분위기 끌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대웅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비용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나부터 매출이 4배 이상 늘면서 성장을 이끌었는데요. 지금 현재 1.49%대 상승하면서 17만 5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도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30만 원 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2분기 친환경차 수출입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모멘텀 조금 더 힘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